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또다시 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지금 비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염려와 걱정, 의심, 두려움이 늘 환경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되시고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인도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1절에서 특별히 10절까지 내용은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옮겨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민수기 17장 이 사건은 약 15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은 영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2000년 흐른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입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생활, 사업, 직장 모든 범사에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광야로 나온 사람은 12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휘관들에게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대개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들이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민수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휘관들은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지팡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팡이는 레위 이름을 쓰지 말고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4절은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12개 지팡이를 각각 이름을 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전국의 앞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그리고 이것을 보고 원망을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레위라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추적을 하면 창세기 34장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은 디나라는 누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 누이 동생이 세겜 추장에게 끌려 들어가서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시몬과 레위 두 형제는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세겜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사둥아기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는 예식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시오. 이 할례라는 것은 사람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세겜 처장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들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무수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민수기 3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야자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간 납치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 레위의 아버지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레위를 저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다 저주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집안은 도둑질한 집안입니다. 강도짓한 집안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했던 집안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인자 집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할례를 사람 죽인데 인간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팡이를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에다가 다른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론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아론 이름을 쓴 그 지팡이는 바로 이름은 본래 레위 지팡이였지만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오늘 민수기 17장 5절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를 12개를 갖다 두었습니다. 장막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전국의 앞에 있는 장막안에 갖다 두고 그 이튿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본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레위 지팡이 본래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을 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들이 어떤 지팡이들일까요? 광야 40년 노예 생활 애굽에서 청산하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까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에 이 지팡이는 언제 죽은 지팡이인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30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40년 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팡이는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 이름을 쓴 이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론의 지팡이를 전국의 앞에 다시 갖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표적으로 삼아 다시는 내 앞에서 원망을 거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 살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살아난 지팡이입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민수기 17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바로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언제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 지팡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하나 때문에 지팡이 살아납니다. 각각 자기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는 이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이름인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쓴 레위 지팡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 레위가 이 말씀이 아론이란 이름이 새겨지기 전까지는 죽어버린 지팡이,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개 지팡이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각 지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팡이는 본래 어떤 지팡이 모습입니까?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인생, 그리고 온갖 도둑질하며 분여자를 납치하며 살인하며 많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 백성 언약의 표징인
할 일을 사람 죽인 데 썼던 하나님 영광 가렸던 그들 네비,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아론 이름 하나 때문에 죽은 지팡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나무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새겨질 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이름을 붙들면 일곱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땅에서 핵무기를 갖다 놓아도 마귀 사단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어떤 무기를 다 터뜨려도 사단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이 주어질 때에 이 귀신은 그냥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이름의 위대한 기적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죄를 사해버립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이름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될 뿐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다섯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마른 막대기가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나버립니다. 오늘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꼬여버렸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생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눈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내가 뭘 이루어대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인간다운 인간, 인생다운 인생, 내가 정말 보람있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 이름 하나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뒤털려버린 인생, 손때만 잔뜩 묻어서 세상에서 시달리듯 시달리고 달렸듯 달아버린 내 인생,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돋고 지피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운명이요 나는 팔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는 자신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나와있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걸합니다.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 마당에 앉아서 세상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만 거짓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체념하기를, 나는 우리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난 불교자로 태어나서 난 도저히 지급될 수가 없어. 이것은 내 운명이야. 내 팔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때로 무슨 일이 계속해서 겹쳐서 안 될 때 부모님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나는 이것을 운명적으로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운명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오늘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어 너니 일어나 걸으라.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일어나요. 운명 팔자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이 주어질 때에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 순간에 그 사람 운명은 달라집니다. 살아납니다.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2개 지팡이는 각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각각 이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은 아론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름 쓰면 그 지팡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온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가실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곧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지팡이에 자기 이름 썼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내 이름 드러내봐야 그 나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이지만 그 이름 속에 예수 이름 써야 됩니다. 나머지 자기 이름 다 써봐야 아무런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꽃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꽃피는 것은 예수 이름 아니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십니다. 교회 목 봉사 많이 하시지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자기 이름 드러내봐야 오히려 시험만 찾아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큰 상급이 예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이름 대신에 내가 한번 수고를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이름만 높이는 이 자리에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주보에 화려했던 마든 프로필들 다 내려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첫째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가 첫째 살아난 것은 따라하세요.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죽은 지팡이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지팡이 못 살린다. 몇십 년 죽었고 잘라졌고 비틀어진 인생, 그런데 그 지팡이 못 살려. 내가 너 인생을 누가 살릴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 하나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지팡이 살려내는 것은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알아요. 음식은 집어넣어 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맛을 압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주님을 진정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 계신다 말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일곱 동안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며 세 번째는 내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려낸 이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게 있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나는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이야. 오늘 이 사실을 이 아론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지명한 그 이름 새겼더니 지팡이 살아나버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넘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마르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론의 이름 하나 때문에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생명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이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려내신 아론의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영생의 하나님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영생의 하나님은 실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월은 흘러서 약 1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500년이 흘러가도 이 지팡이는 시들지 않습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면 내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일곱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살려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원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작은 성교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고 열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살구나무란 원어의 뜻은 사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살구나무를 사케드라고 합니다. 사케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지키시다, 깨어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너 원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원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깨워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초월의 하나님. 무엇을 초월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들어갔더니 어제 전날까지 죽어있던 마른 막대기가 살아났습니다. 꽃도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보통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배경되어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보통 3월달이 되면 이제 싹이 나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빨라야 7, 8월달경에 가야 살구 열매를 추수합니다. 최소한 몇 개월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내세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1년 이상 걸리는 일들을 누가 해서 노력해서 이룬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을 다 이뤄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요. 지금 당장 절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에게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 초월합니다. 환경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초월합니다. 국정도 초월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가장 유능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생에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다. 꽃이 시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1500년 흘러가도 늘 인생의 꽃을 피우는 인생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기록하면 내가 어느 곳이 가든지 너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인생에 꽃을 피우는 살구의 열매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단어 속에 절망이란 단어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실패란 단어도 지우세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도록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위에 가시는 곳에 하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 부활의 역사가 내 인생 이 땅 떠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